거네. 꾸꾸. 내고 오늘은 좀 아파도 참자. 응? 오케이. 머리 좀 빠지는데 괜찮아요?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괜찮아요? 아이, 그럼요. 다 새로 나요.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. 그래. 이발을 지금 시켜주는 게 좋을까요? 누구요? 이발. 하지 마세요. 다 뺏긴다고 그래서 숫자가 더 많지는 않다고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. 언제쯤 첫 이발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조금 더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면. 아. 그때 해도 돼요. 어떤 사람은 더 빳빳하게 나가고 막 빳빳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렇지. 아팠어요. 네, 미안합니다. 어떡해, 어떡해. 젖 먹는 애들이요, 애들. 좀 작아요. 원래. 그래요. 분유 먹는 애들보다. 물론 나... 뭐, 그 우량알 만드는 젖도 있긴 있더라고요. 그런데 대개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. 평균이 5.7이에요. 5.7인데 5.4면 뭐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제 욕심에는 조금 더, 왜냐면 이제 허벅지를 보면 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. 수사 마칠 때. 근데 조금 더 먹어도 되는데 지금 800만 먹는다면 괜찮아요.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. 분유를 좀 한번 시도해볼까요? 한번 초과해보세요. 근데 그렇게... 안 먹으려면 또 안 먹기도 하면 아깝잖아, 그거. 우유가. 아니, 그래도 작은 것보다는. 그러면 한 통 사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. 네네네. 뭐,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있으면 안 먹어요. 맛을 알아가지고. 뱉어냅니다. 그리고 막 토해요, 일부러.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. 아, 그 분유를요? 어. 분유가 더 맛있는 걸로 생각했는데, 지금.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. 네. 모유가 더 자기 그거지. 자기한테 맡고 있는 거지. 그지? 그러니까. 아니면 모유를 4개월까지 그냥 계속 먹이고, 4개월 때 우리가 이유식을 해요. 그때 고기를 잘 먹으면, 또 6개월에 잘 먹기만 하면, 굳이 분유를 줄 필요는 없어요. 분유 괜히 돈 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돼요. 조금 더 두고 보고, 네. 경과를 좀 보죠. 조용히 하라고.